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리비아자TV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이 하나 도착했습니다. 바로 스몰리그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그 중 하나인데요. 제가 이 카메라를 산지 이제 한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. 한 달? 한달 넘은 것 같네요. 한달반 정도 된것 같은데, 이 RX100 마크7 전용 케이지가 아직 발매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, 제가 스몰리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주문을 한 제품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프리오더라고 그러죠? 프리오더를 한 제품이 도착을 했는데, 이렇게 귀엽게 박스로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, 여러분. 이 제품 말고도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샀거든요, 이번에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, 이런 액세서리류를 되게 많이 샀어요, 제가 이번에. 뭐, 이렇게 등등등등 들어있습니다. 이 제품들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개봉을 해볼까 합니다. 메인 제품을 먼저 개봉을 해봐야겠죠?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, 여기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RX100 마크셋, 분용 케이지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. 이런 케이지 같은 제품들은 생각보다 완제품 포장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스몰리그에서 나오는 제품이. 자,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뜯어볼게요. 자, 한번 개봉해볼까요? 이렇게 비닐이 있고요. 자, 비닐이 없으니까. 네. 리그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주광 렌치가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는 본 제품이 이렇게 뽁뽁이 안에 들어있어요. 자, 한번 꺼내볼게요. 따다다란. 요렇게 생겼습니다, 여러분. 저도 오늘 처음 뜯는 거예요. 잠깐 한번 볼게요. 오, 네. 아, 역시 스몰 리그입니다, 여러분. 마감이 확실히 괜찮아요. 이 제품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, 바로 콜드슈가 이렇게 양쪽에 두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. 여기 한 군데, 여기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, 여러분. 한번 조립을 해볼까요? 이 제품 좀 조립 방식이 특이합니다, 여러분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이 O링으로 카메라를 지지하는 거예요. 여기를 조아서. 이 아래쪽에 부착하는 그 쪼는 부분이 없습니다, 여러분. 이 아래쪽에는. 카메라 밑부분을 쪼아서 고정을 하는 게 아니고, 카메라를 이렇게 결착을 하신 후에 이 아래쪽에 있는 걸 쪼아서 카메라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. 여기 하단에 육각이 있습니다. 여기를 조아서 고정을 하시는 거예요. 이런 방식은 처음 봅니다, 저는. 네, 살짝 고정했어요. 고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가 탁 붙게 됩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RX100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 개방을 해서 쓸수 있습니다. 이곳을 다 커버를 열어서 쓸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이것 때문에 이제 전용 제품을 쓰는 거죠. RX100 마크7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마이크 단자가 하나 추가되면서 아래쪽으로 살짝 이렇게 더 내려왔어요. 그래서 RX100 마크6용을 사용하시게 되면 장착은 되더라도 이 옆에 있는 곳을 열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이곳을 열어서 쓰실 수가 없어요. RX100 마크7 전용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. 우선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면 그립은 생각보다 괜찮아졌는데 딱 쓰자마자 단점이 있습니다. 여기에 보시면 셔터 쪽이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셔터 쪽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이 셔터를 누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. 제 손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. 셔터 쪽에. 여기가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누르려면 손이 크신 분들은 이 절대 못 눌러요. 이거 너무 불편하게 돼 있어요, 여기가. 이게 저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. 이렇게 구겨 넣어서 눌러야 돼요, 셔터를.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보통 이렇게 누르잖아요. 이렇게 손이 이렇게 파묻힙니다. 여기에. 이렇게 파묻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불편한 점이 아닌가 합니다. 그 외에 뭐 다른 기능은 다 괜찮은 것 같고, 여기에다가 로데 마이크를 한번 걸어 볼게요. 여러분들 흔히 사용하시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을 한번 제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의 장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측 하단에 연결할 수도 있고요. 또 우측 상단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, 이렇게 꽂아 주시면 돼요. 간단하죠? 자,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보세요. 제가 지금 써보자마자 느끼는 건데, 첫째, 마이크를 위쪽에 부착을 하시게 되면, 이 콜드슈를 고정하는 레버가 셔터 부분을 가리게 됩니다. 셔터 부분을 가리기 때문에 이 셔터를 누를 수가 없어요. 굉장히 불편해요. 보시면,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. 굉장히 불편하고, 대신 뒤에 보시는 여기 렉 버튼이 있죠? RX100 같은 경우에는. 이렉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. 셔터 버튼을 누르는 건 굉장히 불편하다. 자, 대신에 반대쪽으로 한번 걸어볼게요, 그러면. 반대쪽은 괜찮냐? 반대쪽에 걸었더니 불편한 점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. 셔터 부분이 불편한 거 빼고는 괜찮아요. 네, 단점은 여기가 이렇게 조금 아래로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놓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.
이건 뭐 다른 종류의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, 이 마이크 제품을 우측 상단에 고정을 하시게 되면 셔터를 누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불편한 점 중에 하나고요. 좌측 하단에 부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비디오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더 넓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,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일단은 대안이 없어요. 이 RX100 마크 7용 리그는 지금 이 제품 말고 손잡이만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,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, 여러분. 만듦새나 이런 마감, 이 꼼꼼함은 역시 스몰 리그예요. 그다음에 이제 확장을 할수 있는 여기 홀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. 이제 추가적으로 범용 액세서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구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부착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RX100 마크 7으로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영상을 촬영하실 때는 이 리그가 필수입니다, 여러분. 저는 선주문을 해서 좀 할인된 금액에 구매를 했거든요. 이 전용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48.9불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. 48.9불이 한20% 정도 할인된 금액일 거예요. 지금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려면 가격이 조금 올라서 한 60불 정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자세한 거는 이제 알리라든지 스몰리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. 생각보다 괜찮습니다, 여러분. 디자인은 이뻐요. 역시 스몰리그예요. 이 손잡이 나무 그립도 매끈매끈합니다. 네, 전 재질이 별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. 이 RX100 마크 7용 스몰리그 케이지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셔터 스피드를 누르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 외에 확장성이나 범용성은 굉장히 뛰어나요. 그리고 동그란 오링을 통해서 카메라를 고정을 한다는 거, 이것도 조금 특이한 점이에요.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이 제품이 좀 기스가 나지 않을까. 보통 이렇게 아래쪽은 어차피 찍히거나 이렇게 해도 큰 상관이 없잖아요. 결국 삼각대를 사용하는 거니까. 이쪽을 힘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지탱을 해주는 방식이라 이 부분이 조금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어느 쪽으로 고정이 되냐면, 자, 여기 보시는 바리오라고 되어 있죠? 조리개링 말고요. 그 뒷부분에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이 부분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. 이 부분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아랫단을 이제 물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오링이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기스가 날수 있을 것 같은데, 뭐 PPF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살짝 발라주시는 게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간단하게 RX100 마크 7용 리그를 한번 살펴봤고요. 그 다음으로 다른 액세서리 한번 마저 살펴볼게요.